이번 시간에는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배경 제거, 사진 배경 투명하기 또는 눕기 딱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진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포토샵을 사용하거나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 제거를 활용하는데요. 오늘은 remove.bg 사이트에서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왼쪽이 원본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배경이 제거된 사진인데요. 이제 직접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 remove.bg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요,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저장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컴퓨터에 저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웹사이트에 있는 웹 주소를 가지고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업로드 이미지라는 단추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단추를 누르시면 열기 대화 상자가 열려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or drop a 파일은 배경을 제거할 이미지를 바로 이 웹사이트로 드래그를 해서 파일을 여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업로드 이미지 단추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 대화 상자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배경을 제거할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을 하면 바로 이미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지가 업로드된과 동시에 배경이 제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오리지널 사진이 나와 있고요. 왼쪽은 리무브 백그라운드라고 해서요.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요. 다운로드 단추를 누르시면 되는데 현재 이미지 사이즈는 612x408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목록 단추도 한번 눌러볼게요. 현재 보이는 프리뷰 이미지와 풀 이미지가 있는데요. 프리뷰 이미지는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큰 사이즈의 풀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로그인을 해야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하단에 상황 표시줄에 다운로드 목록이 뜨는데요. 옆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배경이 제거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의 주소를 가지고 바로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무료 사이트인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골라두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열어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 그리고요. remove.bg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스크롤을 좀 위로 올려주시면 업로드 이미지 드랍업 파일 fast and image or url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한번 눌러주시면 웹사이트에 있던 이미지가 바로 배경이 제거되어서 표시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운로드 단추 눌러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크롬 하단에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졌습니다.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나 파일들은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remove.bg 사이트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또는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주소만으로도 아주 쉽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